유수원 부산경남 특별 기획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부산시 남구의 구청장이시죠. 박재범 구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공을 당한 느낌입니다. 인사드리기도 전에. 탤런트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착각했나요? 저희 동네에서 많이 있는 분을 닮으셨나요? 굉장히 인생이 편안한 얘기를. 너무 팽이하게 생겼으니까 네. 부담감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비 거는 쪽 아니면 시비를 당하는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모범생이셨다는 얘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바쁘시죠 하루가? 지 않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솔직히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예. 상상 못했던 그 2년이 갑자기 이제 훅 들어오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고통을 좀 받고 계시지만 그래도 2년 전에 비해 정말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시면서도 최근 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설렘이 되겠죠.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고도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앞으로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나름의 민주화 시대 또 정부화 시대 그쯤에서 성장이 최고의 선이다 했는데 오늘 이 뉴스원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길이다란 네이밍이 참 저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구중도 하루하루가 전쟁터지만은 그 전쟁터 내에서도 사람이 희망이다. 그런 큰 틀 내에서 잘 풀려고 하는데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AI 시대에 인공지능이 뭐 우리 옆에 있다고는 해도 네. 결국은 많은 일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니까 그렇죠? 지난 2년도 사람이란 키워드로 대처해 오신 거죠? 그렇죠. 네. 이 남구 지금 현재 코로나 대처 상황은 어떤 수에 있나요? 아마 우리 263개 지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만 네. 나름대로 참 가보지 않은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기본에 충실하자. 네.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를 다 겪어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는 너무 좀 쉽게 생각했어요. 뭐 그러려니 했어요. 예, 저도 처음에. 우리 질병과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여러 성장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쉽게 대응하고 잘 풀 것이라 믿었는데 막상 아직 우리 사회가 무늬만 매뉴얼이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약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안 돼 있었죠. 예.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 우리 남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일까? 기본에 충실하자. 대신 국민의 안전에 걸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반발 먼저 앞서지 않은 차원에서 네. 여태까지 2년 동안 지내왔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 9월 14일 우리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완료하셨고요. 1차 네. 접종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집단 면역이 돼갈 수 있던 심리적 안정감을 그렇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2차 접종도 12월 말 되면 70% 넘어가고 있고요. 예. 아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2년 전에 이제 예.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 아무도 생각 못 했죠. 아무도 생각 못 했죠. 예.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제일 말씀하신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꺼내든다거나 또는 예. 뒤늦게라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가슴이 사무치면 전봇대에서 꽃이 핀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네. 그만큼 가슴이 사무치면 전봇대에서 꽃이 핀다. 예. 간절하면 얻는다라는 그렇죠? 의미이신 예. 거군요.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2월에 발생하고 창궐하고 3, 4월을 넘어가면서 정말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1년 반, 건 2년의 시간이 오다 보니까 특히 우리 보건 행정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힘들고요. 필요한 물론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에서 특별휴가 3일도 드려봤고요. 안하던 휴가를 좀 더 늘려서. 예, 예.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좀 인센티브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공직사회가 이제 초과 근무수당 지급 부분도 현실화시키자. 네. 9시 출근 10시 땡 퇴근이 아닌 실제로 그 근무 역량이 늘어나면 뭔가를. 예.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그거 가지고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부산시 간호직 공무원들 채용에서 적극자 지금 우리가 신종플러스 사스 메르스 겪고 이제 코로나 겪었는데 네. 그럼 우리가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질본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나마 질본이 있었기에 지금 코로나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격상위가 네. 질적이 올라듯이 그렇죠.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의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작은 이익이고 작은 준비고 이제는 좀 더 이 코로나 전국이 안정되면 또 백서도 만들어가 제2, 제3의 바이러스균이 오더라도 역병이 창궐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아마 또 우리 모든 공직자들과 우리 국민들 다들 고생하고요. 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올해 그 2년이란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으로 이제 예. 조금 더 성숙하게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제 뭐 역발상으로 보면 예, 그렇죠. 더 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내셨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제적 파장 때문에 더 큰 뭐 우려들이 있으세요. 예, 예. 남극에도 시장도 많고 그 나가서 소상공인분들 만나셨을 때 고기를 못 들겠더라고요. 아, 손잡고 막 우시는 체감 경기가 네. 거의 바닥입니다. 경제적 데이터는 어떻게 노는지 모르죠. 저희도 별 관심이 없고요. 저희 남극 안내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입니다. 많이 나가시죠. 예. 만나보시고. 아우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한 게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뭐 관에서 민간의 영역에 들어갈 때도 좀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역 앞에 오르뚝페이들도 만들었고요. 아, 지역 앞에 만드셨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공공 배달앱은 어디고? 어, 어디고? 영남권에서 우리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어디고? 예, 이 배달앱도. 예, 예. 예. 영남권 최초로 우리 상공인들에게 민간 앱을 쓰면 배달앱 쓰면 가입비나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가 부담하는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과연 성공할까? 네, 저도 민간과 그게 좀 궁금했어요. 관이 경쟁, 선의 경쟁인데 과연 성공할까 고민했었는데 의외로 760개의 가맹점도 만들어지고 또 15억의 매출도 발생하더라고요. 아하, 기대 이상이셨겠네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오르뚝페이와 연계하니까 지역 경제 선순환의 견인자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작은 도움이라도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고 있다. 예. 해 볼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셨을 힘이 거거든요. 되죠? 예. 이거 이제 만들고 할 때 많은 이제 힘도 들고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이제 일선에 계신 직원들 입장에서의 이제 볼멘 소리. 없을 수 없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웃으시는데 그게 제일 사실 또 이제 마음에 걸리셨을 예.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저희 구청에 오시면 네. 입구에 네. 고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란 햄판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비가 오면 주변에 우산을 건네주는 게 하나의 덕이다. 네. 배품이다 생각하면 이제는 비가 왔을 때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구중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우리 직원들을 꼬셨습니다. 야, 저는 신동국 선생님 얘기하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생이 예,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아, 굉장히 좀 이렇게 낭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 거절할 수 우리 없는. 우리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 역량 정말 옛날의 공직사회와 틀려요. 아하. 옛날에는 제한된 시간에 누가 잘하느냐의 차이지만 이제는 이제 팔방민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구종에 또 공직사회 바람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기대치가 보니, 엄청 높아졌죠. 예. 그리고 또 관에서 당연히 나의 민원을 풀어줘야 된다. 네. 당당히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 직원들이 필요감도 쌓이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아픈 것 같이 고민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쁘게 순화적으로 꼬시세요. 네. 이게 정책에 대한 어떤 민도, 그 온도로 보면 굉장히 예.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의 어떤 그 당연한 요구. 예. 한쪽 현에서 보면 또 그런데 이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일이 막 2년 동안 폭풍처럼 밀려오니까 원래 해본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잘못했다간 또 책임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 이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부담은 크셨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면 멀리 가잖아요. 아, 오늘 구청장님께서 아주 여러 이 좋은 문구를 준비해 오신 것처럼 해놓으시는데. 아니요. 네. 유 대표님께서 네. 리딩을 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변화 발전, 고도 압축 성장하는 것도 다 나름의 선이었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코로나 전국과 맞붙였을 때 과연
어느 쪽의 선택에 집중을 할 것인지 또 구정을 집행하는 이제 청장의 입장에서는 어디 열 손가락 안 아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 이제 큰 틀의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방향성을 잘 잡았을 때 거기다 자고우면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크게 그림을 보고 멀리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죠. 예. 이 코로나 그 위기를 극복하시면서 가장 우리 남고가 슬기롭게 해냈다. 우리 이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배달앱 뭐 요거 말고도 또 예. 유 대표님도 기억하시다시피 네. 작년 1월에 역병이 창궐 했잖아요. 네. 그때 약국이나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엄청난 줄을 섰는데 그것도 너무 비쌌어요. 비싼 것 떠나서 몽구했어요. 네. 뭐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어요. 그때 왜 국가가 존재하냐까지 하소연도 하셨고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역발상을 통해 마스크를 100만 장을 구해가 국민들에게 석장치 다 나눠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워킹스루 부스를 만들어가 즉 우리 그 안연 의무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사무관님이 아크릴 박스 이만큼 가져오더라고. 그게 뭐죠? 사무관님 하니까 자기 또 의사지만 네. 확진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이제 아크릴 손을 넣고 아~ 또 당연히 피한다고. 네. 그래서 공기 중에 균이 날아가는데 들어가면 네. 그 작은 아이디어에서 그 아크릴 박스가 자꾸 진화하다. 아, 점점점 예. 크고 옆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박스 형태로. 박스 형태로 되면서 거기 국제 규격의 특허권도 받게 되고요. 그게 거기서 시작된 예. 거였군요. 예. 전 세계 수출하고 K-방역 모델이 국제 표준도 됐어요. 남구였습니까? 시작이요? 예. 네. 그래, 특허청장께서 오셔가 사실 특허권은 2, 3년 걸려도 받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특허 사례 최초로 몇 달 안에 끝냈어요. 야, 초스피드로. 예. 지금 뭐 워낙 위급 상황이니까. 그 특허청장이 네. 현장을 방문하시고 모든 제도와 법령을 지원해 주셨고 그 덕에 아. 저희가 표준 채택되고 전 세계 수출까지 했습니다. 남우 총장님께서 오늘 오실 때 어깨에 힘 넣으신 이유가 있으셨군요. 근데 이런 상황에 그런 작은 변화 하나, 이 발견 예. 하나는 뭐 모두에게 이만한 울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큰 힘이 되죠. 그게 바로 우리 남구만이라도 멀리 내다보고 했기 네.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과 국민들이 하나의 마음을 대해줬기에 잘된 사례고요. 이런 사례 와중에 그래 농농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세히 들어가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마스크 한 장 몽고했을 때 약국에 줄 서도 몽고했잖아요. 그랬죠. 아유, 정부에서는 얼마나 이랬다셨을까. 네. 수출은 하지 말아 했잖아요. 네, 국내용도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 수입을 하지 말아 소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가 네. 이런데 우리도 마스크 한번 구해봅시다 하니까 우리 간부님들이 총장님 조달청에 걸어놨습니다. 하더라. 네, 그 언제 와? 순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이 사람들아, 우리만 그랬나? 전국 지자체 다 그래놨는데, 그렇죠. 네. 그럼 안 하자는 소리 아니가? 그러니까 또 눈만 뻘뻘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수입해 보시다니까. 또 답이 총장님, 우리 수입 안 해봤는데요. 네. 간부님들, 저도 수입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때 수입해볼 생각이 네. 나겠어요. 그래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오퍼상을 통해서 100만 장을 구했어요. 아, 진짜 역발상이네요. 예. 네. 물어 찾아서 싱가포르 100만 장을 구해가 항공편으로 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그때 생각도 모르게 기억나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출입금지국 됐는지 그때 갑자기 네네. 역병이 창궐해가 전 세계에서 출입금지시키잖아요. 네네. 그때 명단에 들어갔었죠. 예. 항공기가 대한민국 못 들어온다 할 때 아, 예, 정말 다 됐는데 힘 빠지더라고요. 힘 빠지죠. 예. 그래가지고 그 캔슬되고 그러면 가까운 인접국 찾아가 이제 중국을 찾았어요. 아 중국으로 예. 도착하면 그래, 산둥반도에서 또 100만 장 구해가 그걸 또 인천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무슨 마스크 상륙 작전을 하셨군요. 그렇게 해가 힘들게 인천항으로 가져 들어왔는데 네. 또 난제가 있더라고. 예. 마스크가 의료 용이라고. 네, 의료품이라고. 예, 식약처에서 보세 물류 창구에 또 60일 동안 계류 시켜야 되는 법적으로. 아, 그렇군요. 그 법이 있네. 예. 우리는 하루가 급한데. 네, 그걸 어떻게 두 달 걸려서 하면 뭐. 우리 직원들이 아, 청장님 이제 두 달 동안 뺏겠습니다 하더라고. 네. 나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식약처 찾아가 보자. 관세청도 찾아가자. 네. 우리가 뭐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이 세장치 배부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심각한 상황인데.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현재를 한번 하소연을 해보자. 그렇지. 그렇
관세청 찾아가니까 프리패스 1호로 와, 그럼 바로 60일 계류 안 시키고 예. 그게 바로 그때 느낀 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 법령만 믿고 두 달치 묶어놓으면 그렇죠.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현장을 찾아니까 식약처와 관세청에서 프리패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만장을 또 제가 주민들에게 이제 남부경찰서 네. 통장님들 집에 모든 이제 자원봉사들이 이제 백만장을 또 왔는데 어떻게 나눠줄 겁니까 석장치? 예. 소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나눠야 되지. 다들 석장치 있고 또 투명 봉투에 들어있던 민자들이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딘가 담아야 되니까. 문구를 고민한 그때 이제 우리 형입니다. 왜냐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제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입 원장에 서식글 마스크라 적혀 있더라고요. 아 거기에는. 네. 그 서식글 마스크를 우리 저 영문 사전을 찾아보면 외과 수술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이제 의역을 해서 뭐 네. 외 그래서 그냥 의료용입니다. 의료용이다 했는데 예. 수사당국, 경찰당국에서 그걸 가지고 아하. 트집을 잡으시죠. 그럴 수 있죠. 수술 때 쓰는 마스크인데 왜 의료용 일반화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죠. 의료 마스크를 네. 썼다. 아, 참 너무 어려운 발목 잡는 법들이. 그래서 네. 7개월 동안 우리 직원 네 분이 뭐 특정 경찰서를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집에 가지고 해서 돈 버는 일도 그렇죠. 아닌데 그렇게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저희가 방향성과 원칙이 맞으니까 네. 슬기롭게 대응을 했고요. 야. 마지막으로는 이제 검찰까지 넘어가서 무혐의로 결과가 났습니다. 와 박수. 아니 정말 정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셨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 그때 적극 행정을 한 우리 4명의 공직자들에게 최고 공직자의 꿈이 뭡니까? 군인은 휴가 가는 거겠지만 네. 예. 공직자는 승진? 승진이잖아요. 정말 승진? 예. 예. 일개국 다 승진시켜드렸습니다. 와 정말 잘하셨네요. 승진하시고 그렇게 해야 네. 또 다른 친구들이 당연하죠. 안 가보던 길을 갈 때는 당연하죠. 소신껏 적극 행정을 네. 할 것이고 예예. 예. 뭐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내가 이때는 진짜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잘하신 결정이시네요. 지금은 네. 다 끝났으니까 좀 여유 있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그때는 피를 말렸습니다. 그럼요. 우리 직원들이 무슨 제이스가 뭐 경찰서 검찰에 왔다 갔다 해가면서 뭘 죄를 지신 거예요? 뭐 비자금을 만들어서 집에다 쌓아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기간과 기간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구나 또 그렇게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뿌듯한 것은 네네. 저희가 그 귀한 사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사례가 국무조정실도 연락하고 어떻게 100만장 수입했는지 어허.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더라고요. 그때 급했잖아요. 이제 뺏기셨겠네요. 그 뒤로는. 그 뒤에 이제 저희 말고 부산시, 네. 사하고 울산시 전부 다 수입됐습니다. 우리가 하던 절차 그대로. 근데 어디서 봤다고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수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마 좋은 사례를 네. 저희가 물꼬를 튼 것 같아요. 아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뭐 좋은 영향은 선한 영향은 널리, 뭐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져야죠. 예, 죽어도 어쨌든 뭐 역사는 기록을 하니까요. 예. 고생하신 만큼. 아픔이 있었지만 그렇죠. 우리 주민들만 바라보고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슬기롭고 당당히 이기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남구는 사실 유엔의 그 유일한 재산인 유엔 평화 문화토크죠. 문화토크죠. 그런 면에서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 그렇게 기여하실 수밖에 없는 네, 또 억지로 제가 엮어봅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오늘 이렇게 착분이 말씀하셨지만 말씀처럼 이제 조금 진정세로 가는 분위기 때문에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흐뭇하신 거죠. 예, 그렇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긴장을 아마 못 늦추고 계실 당연하죠. 거고. 예. 그래서 항상 그 많은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국민 뭐 같이 애써주신 국민들께도 고마우실 거고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 혼자 잘나서 현명해서 된 건 아닙니다. 우리 27만 남구 국민들과 또 주변의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기에 가능했고요. 저 역시도 지금은 이제 나름의 70% 고개를 좀 넘었다 봐요. 그러면 나머지 마무리 부분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할 것인지 그 네. 부분이 이제 마지막 숙제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참 고민이죠. 또 미래의 먹거리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오륙도 트램 네 오륙도 트램 네 많이 보도가 됐죠. 예. 전 세계 최초잖아요. 친환경 언제 다 되는 겁니까? 아직? 23년도에 요금을 내고 타보실 수 있습니다. 23년에? 예. 제가 요금 내고 탈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예. 네.
트램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제2금융기관 이전들 있잖아요. 공공기관 네. 이전에 저희들도 또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유해 문화 특구 지역의 예. 경관 역사 문화 미관 지구를 또 경관을 풀어야 돼요. 어허. 거기가 모두가 즐길 그 수 있는 네.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습니다. 네. 그 주변에 많은 변화 발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우리 남구의 관문이 문행 국가 철 네. 국가로 철거 문제 등 그런 미래의 먹거리 확보에도 고민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 혼자 잘났다고 될 수도 없고요. 음흠. 같이 함께 고민하고 우리 주민들이 눈높이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음흠.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행복만 다른 거 없어요.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슬기롭게 힘차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남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많이 또 좋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구태스럽게 이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나 어떤 예. 그런 법적 절차들이나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앞서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좀 남구에서 이렇게 이뤄내신 것 같아서 함께 부산 시민으로서 저도 예.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남구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말이 있으세요? 뭐 함께 간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구청장님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몹쓸 역병 시절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슴이 사무치면 전부 다 꽃이 핀다는 그 간절함 우리 어른들 애가 탄다 하잖아요. 네, 네. 애가 타면 그 진정성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어. 그런다고 옛날 군사정권처럼 하면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강압적인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그 진정성, 간절함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 신영복 선생님이 함께 맞는 비 정신으로 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멀리 멀리 가고 싶습니다. 네. 함께 맞는 비. 거기에 아마 그 구청장께서 이렇게 손으로 막아주실 것도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네,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자,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뉴스원 부산 경남 기획 인터뷰 시간. 오늘은 남구의 구청장이신 박재범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가슴에 새기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전화 한 통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이제 몸으로 부딪히고. 그렇죠. 해법을. 남구 구청의 여러분들 앞으로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